MJ 디마코의 도서 부의 추월 차선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MJ 디마코는 $50짜리 지폐를 치켜들고 거의 거저주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단돈 $1. 방에 있는 사람들 반이 손을 들면서 구매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해볼까요? $100짜리 지폐를 팝니다. 그런데 지금 $50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사시겠나요? 그런데 얼마 후 $200를 줘야 이 $100짜리 지폐를 살 수 있습니다. 이 $100가 상품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미래의 가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지금의 주가가 저렴한지 판단한 후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세계화는 끝났다. 이제는 현지화 시대입니다. 운송 혼란과 지정학적 균열에 놀란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에 대한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메나가구 제조업체의 찬 씨는 갑자기 멕시코 북부에 300밀리언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어디에도 발을 디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배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치열한 무역 전쟁에 갇혀있죠. 메나가구의 멕시코 자회사 CEO 찬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시장은 미국입니다. 우리는 그 시장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의 상품에 Made in Mexico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고 그들의 제품을 미국에 면세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국 경제를 저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GM도 칩 공급 확보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칩 공장을 짓고 생산에 투입하는데도 약 3년이 걸립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파운더리스는 GM 전용 칩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GM은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 전기 자동차 그리고 복잡한 구성 요소의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 세계 20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칩스 및 과학법에 자금 지원을 받아 여러 칩 제조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드도 중국 CATL과 함께 미시간의 EV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서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할 이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시설은 약 2,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주가를 한 달간 103% 끌어올렸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저항선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최근 상승 주요 요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론의 마스터 플랜이죠. 일론이 다음 달에 마스터 플랜의 세 번째 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구를 위한 완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가는 길을 설명할 것이라고 머스크는 트윗했습니다. 테슬라는 더 저렴한 차량을 위한 확장 계획과 차세대 플랫폼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3월 이벤트에서 주로 차기 저가 모델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2006년에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들고 그 제품의 수익금을 점차적으로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데 사용하려는 야망을 계략적으로 설명했었죠. 이제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조사에서 테슬라의 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것이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안전조사관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2021년에 발생한 텍사스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능한 원인은 알코올 중독과 과속이었죠. 테슬라는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통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 626만 마일당 한 건의 충돌 사고를 기록했다고 했죠. 그런데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171만 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한 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3.6배 더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의 새로운 공장입니다. 멕시코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무장관은 멕시코가 전국에 여러 전기 자동차 제조 허브를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브라르드는
멕시코 정부가 테슬라와 협력하여 멕시코에 공장을 세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의 북부주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사업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입니다. 약 400개의 기업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25개의 산업단지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00만 대입니다. 월스트리트는 테슬라가 2025년까지 연간 약 300만 대의 차량을 출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은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지만 한 공장이 더 있으면 테슬라가 그 숫자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 소식입니다. 정부 인센티브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기 자동차가 예상보다 더 빨리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보다 더 빨리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곧 휘발유 자동차 동등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GM의 이코노스 전기차는 이번 가을에 약 3만 달러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말에 전기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6만 1,488달러였습니다. 모든 승용차와 트럭의 평균 가격은 더 저렴한 49,507달러였죠. 이제 그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를 한화 3,4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전문 매체 테슬라리티는 미국 오리건주 거주자의 경우 모델3 기본형을 최저 26,990달러에서 28,390달러 한화로 약 3,400만원에서 3,6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023년 중반까지 테네시주 플랭클린의 풀서비스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예정입니다. 약 1,600평 건물 부지에서 제공될 예정인데요. 트리아웃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부동산 회사는 2019년에 이 부동산을 9.4 빌리언 달러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모델 Y, 모델 X, 사이버트럭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이 있는 차량 갤러리, 그리고 서비스 센터와 슈퍼차저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 주가가 하락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시킹알파닷컴의 테크스탁이라는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마진에 약간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투자자들이 좋은 진입점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데르그 노프는 테슬라의 2030년까지 재무 상태를 예상했습니다. 2023년 수익 성장 47%, 그리고 2027년까지 33%가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는 200달러, 2030년 주가는 1000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벨 훅스는 자본주의의 소비 사회에서 개인의 숭배는 작품이 아니라 제품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2016년 말까지 자동차가 전국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차량에 8개의 카메라와 레이더를 배치했었습니다. 그 큰 꿈이 7년이 지난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에 일론이 발표하는 것에 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